아까 잠깐 오줌 싸면서 해축기를 들어가서 봤는데 손흥민 엄청 조리돌림 많이 당하더라. 개 같은 손가 새끼들. 예. 손가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새끼들은 애국심이 뒤졌는지 어쨌는지 전무후무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차범근님 다음으로 동아시아권에서 제대로 된 선수 하나 나와가지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이 득점왕 까지 올라가 본이 손흥민을 왜까지? 손가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에? 국뽕 강요하지 마라. 아니, 그런 발전이 뭐가 있어? 우리라도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시아 원탑 스트라이커잖아, 어쨌건 지금.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걸 조롱하는 게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네. 잘해야 응원을 하지. 아니 해축기를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여러분? 누군가는 벤치를 지켜야지. 토트넘 수석 코치, 누군가는 벤치를 지켜야지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 벤치 지킴이 대흥민. 씨발놈들. 비추 먹을게. 개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놈들. 상식적으로 팀에서 가장 에이스인 손흥민을 저런 강등 위기 팀 상대로 꺼내면은 아깝지 않나? 체력 아껴서 다음 경기 준비하는 게 맞음. 케인 혼자라도 충분함. 예, 염글, 염추. 손흥민 못해서 벤치가 아니라 체력 안배인 건데 18위 강등권 웨스트햄을 상대로 귀중한 손흥민 쓸 필요 없지. 추천. 예, 저 손맘이에요. 손흥민 선발이 아니라서 실망한 손가들은 개추. 손뽕은 선발이 아니라서 실망이고 손가들은 엠창 터치, 엠창 드리블, 턴오버 짤더 나오는 건데 아쉬우면 개추. 비추. 2023년 2월 22일이 2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바로 앙고의 복수의 날. 앙고 PS 상대로 2어시. 그 선수 벤치로 전락. 대안고. 관심 없고요. 손흥민 글만 보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 중이기 때문에 토트넘 레전드 감독 떴다. 주전 무리뉴? 개새끼가. 안 웃겨. 손흥민 까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불호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처자들 패션. 레깅스가 왜 불호가 많아? 레깅스는 참 편해서 입는 거 아닌가? 산에 레깅스 차림으로 등산하는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왜 그들이 불호가 있는 것이죠? 호밖에 없는데요? 낚시할 때도 이 복장으로 한다. 근데 이건 조금 약간 의도가 좀안 좋게 볼 수도 있겠다.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낚시하기 좋은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낚시할 때그 복장은 따로 있지 않아요? 바람을 막아주고, 그저 호만 있다고요?
그렇군요. 레깅스. 편하긴 진짜 편한가 보다. 카페 내에서도 뭐 벤치 흥이니 뭐니 하면서 조롱하는 새끼들 바로 내보낼게요. 다행이구만. 손뽕이 아니라 애국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형들 회사 안전 슬로건 아이디어 좀. 공장 다니는데 산업재해 안전 슬로건 생각해 오라는데. 이런 새끼는 카페를 왜 하는 걸까? 이런 카페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는 개자식이 그저 집단 지성을 갖다가 지 개인 사유로 쓸라 그러네. 사리사욕 채우려고. 건방진 씹새 강퇴 꺼져. 오지마. 카페 아무 도움 안 돼. 이슈걸 하나도 안 올리는 새끼가 이런 글을 써? 꺼져. 저글 삭제해라, 랄프야. 외국 커뮤니티에서도 난리 난 선택장애 문제. 뭐야? 나를 보호해줄 딱두 가지만 골라야 된다. 나머지는 공격하러 온다. 사람은 일반인이 아님. 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글에 혼자 이렇게 남겨지고 표류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일 때 나는 뭘 골라야 할까? 나를 지켜주는 존재들을. 글쎄. 엘리게이터 악어 같은 경우는 코끼야. 귀여워서 오는데. 코끼리 위해 탈숨 개꿀이지. 독수리. 근데 나머지는 공격을 하러 온다는데? 딱두 종류만 고를 수 있대.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지 않아? 코끼리 세 마리에 인간 두 명이면 딱이지. 인간들이 지금 쥐고 있는 총 자체가 그냥 이제 그 샷건 같아, 샷건. 예. 샷건든 일반인 두 명과 코끼리 세 마리. 끝이지, 뭐. 고릴라? 고릴라 버려. 고릴라 따위가 뭘할수 있어? 표범도 못 이기는데. 겁도 많고, 일마들은 자기네들 그 영역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굳이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도 않고, 은근히 겁도 많아, 얘네. 그래서 고릴라는 안 고르는 게 맞죠. 예전에 고릴라 맘이었는데, 뭔가 좀 나약한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지, 지금은 고릴라 별로 안 좋아해요. 영장류 뭐 원탑이라고 뭐라고 해도 얘네들이 힘 자체를 제대로 쓰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피부 자체가 너무 야들야들해. 코트야, 형 독수리 15마리면 형도 날수 있어. 절대 못 날아. 인간 둘에 코끼리 3마리가 최고지. 이딱 이렇게만 데려가면 충분히. 그러네, 여기 나오네. 이미 답이 나와 있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네. 이거 고른 사람들은. 쥐 1000마리는 지켜달라고 하면 아무 도움 안될것 같은데, 공격하러 오면 겁나게 무서울 것 같다. 대처하기 힘들겠다. 쥐 1000마리가 뭐가 무서워?
그럼 발로 다 후드러 까면 그만이지. 쥐 천 마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쥐는 무서울 게 없어요. 쥐랑 사람을 고르겠다. 천 마리 쥐를 호랑이도 코끼리도 총 든 사람도 다 막아내지 못할 것 같다. 쥐는 무조건 내 편이어야. 나머지 동물들은 무기로 막을 수 있을 듯. 천 마리 쥐가 달려들어서 갉아먹으면 웬만해서는. 왜 쥐가 약간 복병이네? 쥐를 굉장히 높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쥐가 천 마리가 왔을 때 쥐 천 마리를 왜 해결 못해? 너무 쉬운 문제 아니야? 쥐가 키가 요만하잖아. 뛰어올 때 발을 이 모양으로 이 여기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말고 인사이드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퍽퍽 차면 돼. 그냥 그러면 밀려가지고 막 수십 마리씩 막 저 자빠져 기절하죠. 예. 링크 드렸어요. 이렇게 척척척척 차면은 100마리, 200마리 그냥 일단 내 발재간 네다섯 번에 그냥 나뒹굴지. 쥐는 그렇게 잡는 거죠. 에이, 쥐는 좆밥이지.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인간이 3명이잖아, 나 포함해서. 여기 지금 나 도와주는 인간 2명 있잖아. 총 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 발 다 이렇게 군홧발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인사이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팍팍 밀면서 가면 돼. 세 명이서 손잡고. 쥐 천 마리가 뭐 대수야. 좆밥이지. 뭔 링크인데? 코트야. 쥐 천 마리면 몸 타고 기어 올라와서 눈 물어 뜯으면 어쩔 거임? 난 가만히 있냐 그러면은? 눈 물어 뜯어줘 쥐야. 이 지랄하냐? 코끼리 꺼져. 코끼리 꺼지고 쥐 천 마리로 할게요. 예. 야무지구만. 코끼리 꺼져. 코끼리가 이제 공격을 해온다. 이제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잖아. 그러면은 미간에 갖다 대고 그냥 코끼리 한 방 쏘면은 데저트 이글 정도의 파워가 나오겠지. 예. 그냥 뭐 미간에 한 발씩 갖다 박으면 그냥 코끼리 세 마리 걍 죽이지 뭐. 쥐 데리고 가자. 쥐가 맞다. 쥐가 맞아. 쥐와 인간. 코트야, 주인간 2명. 요즘 세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노가다 최고의 노동 시멘트 나르기. 야, 떼양볕에 일하면 진짜 힘 무지하게 빠지겠다. 와, 두 개씩 나르시는 분도 계시네. 진짜 이게 진짜 피지컬 100 아니냐 여러분들? 레미탈 700포. 와, 6층 2층 올킬 6명의 곰벤저스. 와, 노가다 100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 게임은 상하차입니다. 경력 8년차 쿠팡맨 우승. 생수 배달 우승. 취향 관리는 수염 메시.
수염 난 메시가 훨씬 더 멋있지. 뭔가 진짜 예수 같은 느낌 들어. 신 같아. 메갓.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더 추앙받을까. 칠발롱이라. 그는 진짜 신이야. 신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잖아. 거기다가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지라도 펠레나, 난 펠레에 이미 넘어섰다고 봐. 나는 메시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뭔가 축구도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집약체야. 점점 더 진흥화되고 점점 더 정점에까지 올라가는 거지. 실용의 정점, 실용성으로. 그래서 메갓이 대단하다는 거지. 여가부는 진짜 개 병신짓거리만 존나 하고 다니네. 아 진짜 씨발 짜증난다 진짜. 뭔가 딱 여성만을 위한 그런 정책만 계속 내고 있네. 뭐하는 거야 얘네들 진짜. 아니, 할 짓거리 그렇게 없나? 세금 받아먹고 샤워타월 여탕은 없고 남탕은 있고 헤어드라이어 여탕은 유료고 남탕은 무료다. 치약 여탕은 묶여있고 남탕은 자유롭다. 수건 여탕은 딱 두 장 주고 남탕은 무제한이다. 수건 추가 여탕은 없다. 남탕은 무한대다. 밀크로션 여탕은 없고 남탕은 있고. 이런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목욕탕에 남녀차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목욕탕 업주들이 그렇게 되면 여탕에 수건 치약 타월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항의했다. 그래서 수건 1100장을 넣어두고 실험을 했다. 여탕은 일주일 만에 80%가 없어짐. 남탕은 회수율 120%. 집에서 가까운 타월도 깜빡에 놓고 감. 미쳐버려. 여성분은 이 실험 결과에 대해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근데 뭔가 여혐하기 위해서 주작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거를 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그지?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도 키워야 돼. 여가부에서 하지도 않은 거 갖다가 까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 나는 또 정확하게 팩트체크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어. 관련 자료로 자기가 만든 거 말고 진짜 있는 그 기사 한 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믿겠다. 나는 실제로 했다고만 하는데 아무도 지금 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잖아. 링크가 됐건 카페에다 진짜 올려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시원하게 신랄하게 여가부 씨발년들이라고 바로 까드릴게요. 예. 국내 쌈배 판매량 순위 탑10 S1mm 근본 담배지. 근본 쌈배야. 그리고 말보로. 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 그냥 입안이 시린 담배죠. 예. 한번 펴봤는데 엿 같더라고요. 랄프가 피는 거 나왔네. 메비우스 스카이 블루. 메비우스. 예전. 어? 맛이 아닙니다. 너 피는 거 맛이 아니야? 좀 팔리아먼트. 아, 맞아. 팔리아먼트구나. 아, 헷갈렸다. 회사가 같지 않나? 마세 더닐 코바코 더닐 6mm 말보르 오르지노 말보르 골드. 요 피는 남자들 진짜 많긴 하더라. 존나 독하던데. 그 다음에 이제 팔리아멘트 5mm 그 다음에 에세 프라임. 그 다음 이제 레송 프랜시 요거 프랜시 블랙. 그리고 디스 플러스. 디스가 나오는구나. 디스 플러스 최애 담배. 이 중에서 평생 피라고 한다면
역시 SL밀이지. 그렇지. 약형 방금 짜 네이바르 발목 완전히 돌아감. 오. 부상인데 이 정도면 몇 주 가겠다. 여기에서 진주 꺼내기네. 요게 그 일본의 어떤 장인이 공법으로 그 진주를 양식 조개로 이렇게 파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얘네들이 조개를 그 저기 뭐야 진주를 품게 만들 수 있는 그거를 개발했다 그러던데. 그래서 실제 자연산 진주랑 이 양식으로 나온 진주랑은 진대 없대.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몰라 진주 얼마인지. 상남자의 차량 정비. 와 미쳤다. 야, 너 너무 위험한데? 올린 것도 신기하다. 컨셉질이겠지. 오, 야 너무 위험한데? 졸라 위험해 보이네 진짜. 뭐야 왜 삭제됐어? 백종원 예산시장 10만명 삭제했다. 그럼 내가 검색해줄게. 한 달에 10만명 이상 다녀간다고? 하플 만들기 성공한 백종원에게는 이미 다음 계획까지 있었다. 그리고 정우정 왜 다 저를 털어놨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걸 다 떼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아 이거 다 바쁘다. 절대로 안 돼. 내가 다 이제 하지 말 다 하셨잖아. 이제 나 얘기 좀 들어야지. 그걸 이겨낼 수 있겠느냐? 백종원 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렇게 금방 반응이 올 줄 몰랐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굉장히 빨리 온 것 같다. 한 달간 10만 명이 찾을 정도라고 하니까 예, 백종원 매직 통했다. 예산 시장 살리기. 저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지역 시장 경제를 살리는 정도의 수준이라니. 한 명의 영향력이 참 대단하다. 그 백종원님 관련해가지고 뭐 프랜차이즈 네 가게나 신경 써라 막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심술이 난 거야. 그 사람들은 심술이 난 게 아닐까? 아니 형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떻게 그것도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어 백종원님의 이제 이름을 걸고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식으로 프랜차이즈가 그런 건데 어디 점은 맛이 없을 수가 있고 어디 점 맛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당연한 걸 갖다가 백종원님한테 뭐 얘기한다? 난 좀 그거 아닌 것 같아. 어 심술이 아니고 백종원 가게 다 별로임 이라고 안 사 먹으면 되잖아.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어 안 사 먹으면 되잖아. 어디까지 바라는 거야? 나는 백종원 관련돼 있는 그 가게들은 일단 평타는 친다고 생각을 해.
백다방도 진짜 괜찮아. 아, 안 먹으면 되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누가 잘 나가면은 처음엔 엄청 빨아제끼고 막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오면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뭔가 지겨우니까 다들 까내리는 듯한 분위기로 그렇게 가기도 하더라.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 의지해서 그러는 걸까?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장면 다른 느낌. 근데 디즈니도 안 보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이거 때문에 뭐 안 보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막 영혼 보내기라도 하려나? PC주의자들은? 이게 뭐야? 송하나가 오버워치에서 미성년자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18살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야, 미친놈들 아니야.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남자들도 자주 쓴다는 바로 그것. 파운데이션. 피부 화장인 쿠션. 선크림은 발라도 위에 덧칠하는 새끼는 폐지고 싶던데. 요새 남성성 거세시키려는 족게이 쇼츠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씨발놈들. 근데 뭐 남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뭐 잘못됐나? 나는 그런 거 가지고 남성성을 거세하니 뭐니 해도 좀 이해가 안 가네. 지랑 좀 다르다 그래갖고 까내리면 안 되지.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다만 뭐 요즘 이게 대세인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보고 막 뒤처졌네 어쩌네 그런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남자는 화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의로 얘기하는 새끼들 있으면 이제 그거에는 이제 가만히 못 있는 거지. 예. 4,000원짜리 백반집이 있어? 성수동에? 미쳤다. 고기는 없는 게 맞지. 어떻게 고기를 넣어주겠어? 집밥 느낌 나고 너무 괜찮네. 근데 좀 뭔가 위생적으로 좋진 않을 것 같아. 봐봐, 여기 막 김치국물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오! 조기튀김이 있는데? 이러면은 무조건 4,000원짜리 이 백반집이 압승이지. 잡채도 실하구만. 오! 고기 나오네? 아니 뭐 남아? 그럼 이 집은?
자료 조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 4천은 도저히 말이 안 돼. 현상 주지 정도밖에 안 될 걸. 넘어가겠습니다.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바뀐 서울 밤 11시 풍경. 택시비가 바꾼 밤 11시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에서 여기까지 빈 차로 왔습니다. 11시부터 말이죠. 이 시간은 콜이 많이 떨어질 시간인데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 보세요. 광화문에서 남대문 경찰서 1.8km 가는데 요금이 8,100원이야. 미쳤다. 근데 이거는 택시 업계가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린 결과야. 다시 가격 내리는 거 아니면은 안 될걸? 누가 타고 싶어 해? 안 그래도 비싼 택시비가 할증까지 붙기 전에 술자리를 빨리 끝내는 분위기가 되면서 밥 문화가 없는 건강한 사회가 돼버렸다. 탈 사람 타겠지 뭐. 시메로 가는 지름길. 응, 다 필요 없고 유전력이 가장 커. 저런 거 이제 암, 치매 뭐 이런 거 있잖아. 유전이 제일 커. 현아 근황. 아, 선세 후사가 좋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침.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여성분들 중에서 성관계부터 하고 연애를 하는 게 만약에 여기에도 좋다는 여성분들이 계실 텐데요. 좋다는 여성분들 계신다면 제 얘기를 똑똑히 들으세요. 잘 좀 기억해 주세요. 010. 선세 후사가 맞다. 예. 선사 후색으로 갔는데 나중에 진짜 그게 안 맞아 봐. 어떡할 거야. 선세 후사가 맞지. 고트 배우편 어저께 했잖아요. 엊그저께. 미쳐버린 식당 내 술값 근황. 소주 6,000원, 맥주 8,000원, 폭탄 주 말면은 15,000원에 육박한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다. 이젠 소주 한 병도 마음껏 못 마실 것 같다. 야, 이게 참 소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의 그 애환이 있고 서민들의 정말 그 기호식품인데. 야, 원래 소주가 3,000원, 맥주가 4,000원이었는데 그 시절이 좋았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하는 게. 그 개인 수통 같은 거에다가 좀 소주를 좀 담아갖고 몰래 홀짝홀짝 마시면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치, 그게 식당 죽이는 일이겠다. 내가 너무 모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SNS 발달 이후 근데 쓴 사람 닉네임이 한녀는 창녀는 좀 아니지 않나? 아, 성기 단순 포진이 SNS가 발달하기 전에는 남자가 1214명이었는데 그때는 여자가 358. 그게 아니라 증가치를 보세요. 그랬는데 지금 22년도 때는 2304명. 여자는 7600 75명. 남자는 2배, 여자는 22배. 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성관계 횟수가 잦아들었다는 거 아닐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퍼뜨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모른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현시점 리얼 좆박아버린 대한민국. 아, 출산율 놀랍지도 않다 이제는. 오늘 포텐 한녀욕 출산율 걱정. 한녀욕 출산율 걱정. 아직도 안 망했음. 일본에서 인기몰이한 뒤에 국내에도 오픈한 모바일 게임 동접자 수 보는 것 같네. 100만명 오픈빨, 65,000명 정상운영, 47만명 컴플리트 가챠 도입, 25만명 간담회에서 디렉터 망언. 게임으로 비유를 하네. 알바노 다같이 뒤지자고 씨발 년들아. 닥치고 양성징병이나 해라. 3년 뒤에 백두산 터져요? 아, 진짜? 경상도 쪽이 피해가 크다 그러네. 이쪽이
경상도는 이쪽이잖아.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 이쪽. 알겠습니다.